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줄 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지리산 산내면 이곳에 기촌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주유소 하나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취미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신박하고 멋있는 취미생활을 하셔서 제가 평소에는 관심은 없었는데 오다 가다 기름을 넣으면서 너무 멋지고 이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영상에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취미생활은 지금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수석입니다. 수석. 자, 한번 같이 감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이 수석이라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돌이겠거니 했는데 뭐 오다 가다 뭐 한두 개씩은 봤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석들을 갖다 놓고, 야, 이거를 전시관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본인이 평생 해오신 일이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관람을 무료로 이렇게 개방해서 시켜주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신 일이고, 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를 찍을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샷으로 찍기는 했지만, 야, 이거 실제 와서 본다면, 이렇게 돌이 아름답고 희한하게 생겼고, 이런 형형색색의 멋을 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대단합니다. 자연에서 있는 돌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수석이죠. 돌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진짜 이제 앞으로는 돌을 진짜 돌답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리산에 이 냇가도 그렇고 이쪽으로 굉장히 돌이 많은 고장이거든요. 아마 돌을 유심히 볼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돌들이 있는지. 진짜 신비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돌들을 보면서. 이 자연의 조화라는 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조화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이걸 다 같이 봤으면 좋을 정도로. 그나마 여기 사장님이 이거를 이렇게 전시해놓고 무료로 개방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름을 넣고 오다가다 많이들 들려서 감탄을 하고 가지요. 아마 돌을 보는 시선이 저와 똑같이 이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거예요. 돌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이쁜 돌들이 많구나. 물론 뭐그 강가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 돌들이 뭐다 이것처럼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롭고 이쁜 돌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수많은 돌 중에 뭐 보석처럼 겨우겨우 이렇게 한개두개 나오겠지만 이 돌의 종류를 보십시오. 이거 뭐 개수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뭐 사장님은 아시겠지만 뭐제 스스로 가격도 물어볼 수 없고 그건 큰 실례인 것 같아서 하여튼간 이 많은 돌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님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걸 평생 모으셨을 거 아닙니까? 응? 이 많은 돌들을 막 수십억 개의 돌들 속에서 한 개씩 한 개씩 찾아내서 이렇게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를 봤을 때는 이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바깥에를 보여드렸고요. 이 실내 안입니다. 이렇게 작은 카페처럼 머신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커피도 대접하시고 저도 커피를 몇 잔을 얻어먹었죠. 하지만 그냥 커피를 타주시는 것만 먹고 바깥에서만 제가 얻어먹었지 이 안을 오늘 처음 들어와 봐요. 야, 이 안에는 저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특이하고 아름다운 돌들을 이렇게 해놨겠죠? 와, 진짜 이 돌도 보세요.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나씩 한 개씩 너무 많아서 클로즈업을 못한 게 지금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아쉽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림도 참 멋진 그림들도 직접 유화로 그린 것 같아요. 응? 그림들도 많고, 그런 수반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돌들을 이렇게 전시하시고, 바닥에도 저렇게 많이 있고요. 이거를 들고 오는 것도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너무 멋져요. 그 돌에다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어요. 장미꽃을. 그럼 뭐 돌이 이렇게 이뻐도 되는 겁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이걸 또 수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동호회 사람들은 서로들 사고 팔고 할 텐데 이게 재산적 가치가 어마무시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돌 하나에 뭐 몇억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돌 속에 무슨 금이 있나, 돌에 뭐 다이아가 박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수석을 많이 이렇게 푹 빠져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죠, 돌에 대해서. 근데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야, 이렇게 신비스러운 돌이 있을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뉴스인가 거기서 얼핏 들어보니까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 우리 지구상에 없는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쁜데 돌 안에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돌 안에 세상이 있고 돌 안에 우주가 있는데 저런 거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 이제 수석에 푹 빠졌습니다. 수석을 모으거나 수석을 챙기고 다니진 않겠지만, 대단합니다. 이거를 보는 것만 해도 감상하면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도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다 유화로 그렸고요. 아, 수석이 너무 이뻐서 한번더 보려고 합니다. 아쉬움도 남고 다시 찬찬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석을 정말 특별하게 보는 시선으로 바뀔 것 같아요. 아, 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앞으로는 돌을 금처럼 보겠습니다. 이야, 감탄 또 감탄. 눈은 속이질 못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움은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정확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이 수많은 돌들을 다 수집하시느라고 대단한 열정과 노력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거를 또 혼자만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들한테 전시하셔서 같이 이 아름다움을 나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멋지세요. 예, 여기 사장님의 인격이 보입니다. 아,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돌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촬영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또제 눈에 돌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괜히 그냥 하찮게 지나가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바닥에 떨어진 돌도 다시 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개가 두개 되고 두 개가 세개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아무래도 저도 또 수석에 또푹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귀촌하신 분들이, 이쪽 삼내면이 귀촌 1번지거든요. 귀촌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 재주 많은 분들도 많고, 뭐 굉장히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 중에 또 여기 사장님도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감상 너무 멋있게 잘했고요. 이런 좋은 전시장을 개방을 하셔서 여러 사람한테 이런 멋진 수석 작품을 볼수 있게끔 해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사장님한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저 같은 유튜브한테 이거를 촬영을 할수 있게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수석을 팔고 사고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이나 이런 거는 신뢰가 될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거는 뭐 금보다도 다이아보다도 소중한 아마 여기 사장님한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 대중들이 같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스러움이 있고 너무 이거를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걸 다시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너무 멋지네. 너무 멋지고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이 지리산 산내에 많은 곳이 또 있겠죠. 멋있는 데가. 앞으로도 그런 곳을 제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석 전 시간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